그래서 저희. 집에서 사용하실 때는 요 한 덩이를 쓰셔서 가운데 부분을 쓰는 거군요. 네네. 이렇게 만드시면은 우리 스테이크 모양이다. 어머, 아, 진짜 그래요. 스테이크 모양. 제주씨 등심 스테이크 고기 그 두께처럼. 네. 맞아요. 스테이크 나왔었지. 스테이크 비주얼인데요. 두께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과연 저거를 어떻게 스테이크처럼 구울까가 좀 네. 궁금해지네요. 양배추 스테이크는 사실 일반 스테이크보다 좀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래서 드시면 속도 편안하실 거고 또 정말 체중 관리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만한 게 없을 거예요. 예를 우리 스테이크 고기를 뭐 굽기 전에도 원래 밑간을 하죠. 네, 네. 그래서 이 친구도 밑간 해줍니다. 아, 밑간. 네. 소금인가요? 예, 네. 소금이고요. 그다음에 네. 후추로 밑간해 주시면 돼요. 소금과 후추. 똑같네요, 스테이크. 정말 스테이크. 소금이요? 약간 신기하다. 내가 봤을 때는 이름만 스테이크인 것 같은데 그냥 양배추 구이로 하세요. 무슨 스테이크야. 네? 조금 거창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뭐 양배추 스테이크라고 쓰기에는 좀 공갈빵처럼 공갈빵처럼 공갈빵 나왔습니다. 장윤희 셰프님 흔들리면 안 돼. 공갈빵.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 스테이크 하면 또 뭡니까? 우리 스테이크 보면은 실로 먹잖아요. 맞아요. 잡아주죠. 예, 예, 이 친구도 모양을 좀 살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실로 묶어줄 건데 아니면 실이 없으신 분들은 뭐 꼬지로 꼬주셔도 돼요. 네. 어떻게 묶어요? 그래서 옆면을 네. 흐트러지지 말라고요? 스테이크 모양 구우면은 네. 고기가 이렇게 익으면서 벌어지잖아요. 그쵸? 그거를 벌어지지 않게끔 실로 조리용 실로 딱 묶어주거든요. 아~ 똑같은 방식인 거죠. 지금까지는 진짜 스테이크 하는 방식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테이크 하신다더니 정말 스테이크처럼 할 건 다 하시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때 약간 올리브오일을 겉에 더 발라서 진짜다. 네. 진짜 스테이크 마리네이드 하듯이. 진짜 진짜. 손에 톡톡톡 해서 간을 잡아주실게요. 오, 양배추의 재탄생이다. 양배추 스테이크의 맛을 살려줄 그리고 킥으로 작용할 그런 소스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네. 저는 소스가 진짜 기대돼요. 우리 지민 씨, 양배추 뭐랑 많이 드세요? 양배추 쌈장이랑 많이 먹죠. 그렇죠. 그래서 네. 쌈장을 이용해서 우리 한번 만들어볼게요. 오~ 네네. 오, 쌈장. 오~ 쌈장. 쌈장. 양배추랑 쌈장이 너무나 네. 잘 어울리는 건 인정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냥 양배추 쪄서 쌈장 찍어 먹는 거랑 또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하긴 그렇지. 네, 스테이크랑.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네, 그래서 쌈장의 맛을 중화해서 부드럽게 해줄 재료를 넣어줄 거예요. 비법이 있나 봐요. 궁금하네. 네. 뭐, 어떤 걸 넣을까? 네, 그래서 이제 버터를 이만큼 넣으면 우리 살찌잖아요. 네. 그래서 네 큰술만 넣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큰술. 좋습니다. 네네. 다행입니다. 네. 버터. 네 큰술. 이 버터에 쌈장을 볶아줄게요. 와, 이거 처음 새롭다. 고소하겠다. 어? 그래서 쌈장 네 큰술을 넣을게요. 근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와. 버터가 어느 정도 충분히 둘러졌다 싶을 때 이제 우리 우유랑 레드와인 넣어주시면 되는데 네. 우유는 한 300ml 정도 그리고 레드와인은 100ml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집에 레드와인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그냥 뭐 소주나 일반적인 뭐 맛술을 사용하셔도 돼요. 복분자 가능한가요? 복분자 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소스는 어느 정도로 농도를 맞춰야 되나요? 이게 아무래도 양배추에 좀 붙어 있을 정도의 농도가 돼야 돼서 물엿보다 살짝 되게 하시면 살짝 되게. 네네. 지금은 되게 무르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을 둬야지만 가능할까요? 한 5분 정도만 졸여주시면 되고요. 근데 또 이게 자칫 너무 약한 불에서 하면 졸아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불 이상으로. 중불, 네. 중불에서 한 약 4, 5분 정도. 보은쌤께 너무 죄송한데 향 맡아보니까 네. 얼른 지우고 싶어요. 아니 지우는 건 지민 씨 마음인데 갈아타고 싶어. 우리 김치를 생각합시다. 아 김치. 네, 한 달 김치. 먹을 김치를 생각합시다. 지금 향이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우리 향으로만 좀 느끼게 해드렸으니까 혹시 괜찮으시면 앤디 씨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아 진짜요? 예,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앤디 씨도 소스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정말 맞습니다. 차민욱 셰프님이 진짜 공략을 잘하시는 게 아까 앤디 씨가 가장 넘어갈 법한 질문들을 많이 했거든요. 한 원래 마트에서도 시식하면 넘어가거든요. 그치? 네. 아 이거 또 불안한데요? 소스 맛 정확하게 보실 거야 아마.
표정이에요? 표정이? 숟가락을 저렇게 쪽쪽 빨아먹는 거는 저 정도면 손가락까지 빤 거거든. 이 스테이크랑 딱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먹으면은 저도 마음이 바뀌어. 앤디 씨 너무 잘했어. 앤디 씨 너무 잘했어. 소스에 지금 감동받았어. 왜냐하면 이게 사실 약간 칠리 소스가 좀 약간 매콤하면서도 그 맛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잡아주니까 또 오히려 그런 맛이 어울릴 것 같아.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 저 표정은 매우 만족한 표정이에요. 네. 잘 먹었습니다. 야, 거의 지금 반 이상 넘어오셨어요, 앤디 씨. 그렇네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 스테이크 농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약간 식었을 때 다시 한번 섞어줄 거고요. 그래서 볼에다 옮겨 놓을게요. 네. 아니 근데 저거 약간 막 다짐육 갈아서 넣은 볼 같은 고기의 어떤 느낌까지 나고. 그러니까요. 와. 네, 이제 소스 너무 맛있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마늘 양을 먼저 빼줄 거라서 온도를 약간 그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 정도. 네. 그렇게 올라오면 올리브오일이나 기름을 둘러주시고요. 여기에다가 통마늘을 먼저 구워볼게요. 그냥 스테이크 굽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맞습니다. 오. 네. 과정은 다 똑같네요. 진짜. 그러게요. 사실 김치는 좀 과정이 오래 걸려갖고 걱정됐었거든요. 대신에 그렇죠. 한 달 먹잖아요, 지민 씨. 아, 들으셨어요? 아이, 그럼. 네, 그래서 이렇게 마늘 양이 좀 우러나면 이때 이제 양배추를 구워줄 겁니다. 아, 드디어. 지금부터 시작이죠. 시작이야. 네네. 네, 어떻게 구워질까요? 고기 소리 나. 뭐 고기 소리야. 야, 너무 아름답죠? 고기 소리 나요. 빗소리, 빗소리. 와. 진짜 이 비주얼은 정말 너무 새롭고 비주얼 신선하고 아름다워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향이 어느 정도 올라왔고 밑면이 좀 코팅이 됐잖아요. 네. 그럼 이때 달걀 노른자를 윗면에 발라줄 거예요. 네? 아. 달걀 노른자? 네네, 달걀 노른자고요. 발라주신다고요? 네. 와. 혹시 뒤집어서 또 계란, 달걀 발라주실 거예요? 아니요, 한쪽만 바르고요. 이 달걀을 바르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달걀이 익게 되면은 타공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타공이 안쪽으로 스며들어서 양배추 즙이 거기에 스며들게 되는 거고 우리가 먹었을 때 좀 팡 터지는 육즙감을 얘가 만들어줄 거예요. 노른자가? 네네. 그리고 여기에 오일을 조금 더 둘러주고요. 버터를 한 번 더 올려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테이크 굽듯이 좀 특이한 방법으로 구워줄 거거든요. 오, 소리 봐요. 네. 와. 여러분 지금 막 넘어오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진짜 고기 같아요. 눈만 감고 있어서 진짜 고기. 근데 저것만 먹었을 때는 김치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우리 방울토마토랑 다진 마늘을 넣고 볶아주겠습니다. 와, 마늘 넣고 다진 마늘 또 넣어요? 네네. 방울토마토는 저는 지금 10알 준비했는데 그냥 집에 있는 거 그냥 쓰시면 되고요. 조금은 으깨주면서. 으깨주면서. 예예. 아, 좋다 좋다. 이 친구를 양배추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며들게 사이사이로. 스며들게. 안 뒤집으세요? 네, 안 뒤집어도 되고요. 저희 그래서 윗면을 어떻게 익히냐 하고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일. 나도 해보고 싶어. 버터 넣어주고요. 감사합니다. 풍미가 지금 예사롭지 않아요. 우리 익혀줄 때 이렇게 오일을 위에 끼얹어줄 건데요. 아, 지금 풍미가 지금까지. 고기 스테이크야. 지금 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스테이크예요. 그 윗면을 저렇게 익혀주나 보죠? 네, 이렇게 하면은 위로 올라가는 채즙도 좀 막아줄 수가 있고요. 여기 기름에는 지금 맛이나 향이 배었잖아요. 그래서 윗면을 계속 막아주면서 향을 덧입혀주는 거잖아요. 근데 스테이크 위에다 저렇게 끼얹으면은 속 안쪽까지는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겹겹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양배추는 들어갈 거예요. 즙이랑 양념이. 네. 고기도 어느 정도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웰던, 미디엄 다 있는데 그렇네요. 어떻게 구울 거예요? 그 익은 거를 판단할 때는 방울 토마토로 컨디션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울 토마토가 좀 익어서 육즙이 밑으로 내려갔다 싶을 정도까지 끼얹어서 익혀주시면은 양배추도 어느 정도 비슷한 컨디션이기 때문에 육즙이 안에 딱 들어가 있게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게요. 저 지금 밑면이
너무 익혀져서 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막 되거든요. 아, 그래서 팬의 위치를 보시면 직접 닿지 않게 아, 팬 밑면에다 기름 있는 닿는 곳에만 불을 닿게 하거든요. 아~ 야, 이 갈릭향이 너무 좋은데요? 와. 김치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 여러분. 김치. 동요하지 마세요. 이때 이제 우리 소스 만들어 놓은 걸 발라줄게요. 아, 그러니까. 아~ 소스가 또 있었구나. 이제 체다 치즈랑 이제 피자 치즈를. 아~ 야, 근데 야, 너무 반칙이다. 진짜... 너무 맛있는 것만 들어가네. 근데 이기려고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버터에다가 너무 치즈에다가. 너무 애쓰신 게 보여요. 약간 피자 토핑 한 거 같지 않아요? 근데 치즈 어떻게 해요? 치즈 어떻게 녹여요? 네, 그래서 우리가 팬에서 구웠으니까 네. 그 뚜껑을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열기로? 네네. 와. 뚜껑 팬을 이용해서. 야. 아~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치즈가 다 녹았거든요. 보여주세요. 어, 이거 열면은 진짜 제가 다 이길 것 같은데. 어? 보여드릴게요. 자, 고개! 와! 자, 고개! 와! 야, 치즈가 너무 잘 녹았어. 와. 와. 너무 맛있겠죠? 와, 저거 쭉 늘어나는 거 아니야? 저는 쪽파를 뿌려서 좀 녹색을 줄게요. 여기에 후추를 좀 뿌려주겠습니다. 야. 야, 이쁘네. 와. 근데 저는 저건 아니라고 보는데. 스테이크는 마지막에 딱 불맛을 딱 주면서 단단하게 약간 육즙을 가둬야 맛있는데 아. 기껏 구웠던 양배추가 약간 흐물흐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어? 아, 그래서 선생님이 도와주신 것 같은데 짠! 아! 후치로! 후치. 야. 후치로 직화의 향을 한번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불맛을 내주는구나. 야. 이야, 후치 캐시고요. 끝까지 활용동정이네. 우와. 대박이다. 오, 직화의 향까지 가미가 되면 정말. 토치에 닿는 순간 노릇노릇해지잖아요. 진짜 저거는 퍼펙트한 요리네요. 아, 근데 이거 반칙 아닙니까? 너무 연장을, 그러니까. 집에 토치 없잖아요. 그럼. 토치. 아니, 대부분 토치를 잘 안 갖고 그러니까. 있긴 한데. 지민 씨 집에 토치 네, 있습니까? 토치 있어요? 세 개 있어요. 세 개 있어요. 나 하나만 줘요. 세 개 있어요. 예. 와. 와.